어? 백봉 한번 가지, 백봉. 야간, 야간 바람백 한번 타러. 야간 바람백. 아, 이 맛에 자전거 탑니다. 이래갖고 선호 형이 촬영하면 안 온다는 거구나. 다음에 다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셋이 오니까 좀 적정하네. 잘 보이시나요? 오늘 핑크 문이라고 합니다. 오라 오라. 오. 아, 샥을 안 풀었어. 야, 올라갈까? 너무 쉬운데? 재미가 하나도 없다. 다 왔어, 다 왔어. 아니, 더 내려가도 되는데, 탈 게 없어, 탈 게. 얘도 조심. 그럼 천천히 가, 진규 기다리게. 진규 오고 있네? 어, 타고 오네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아, 미끄럽다. 되게 미끄럽네, 이거. 야, 근데 지난번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아. 지난번은 막 너무 어두우니까 적응이 안 될 거다. 오, 조심해야지. 가, 가, 가. 미끄러, 미끄러. 아, 미끄러, 미끄러. 아씨, 뭐 있어? 야, 저기 풀숲에 뭐 있었어? 풀숲에 뭐 있었다고? 아, 진짜 있었어. 퍼쩍! 어, 개 아니면 고양이 있었을 거야. 아, 괜찮다. 탈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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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속도가 타는데. 1초 얼짜. 아, 힘들다. 2005년도 280을 갔는데, 어. 밤에 이제 3코스 마지막 산을 넘는데, 라이트가 비치고 있으면, 도라미가 라이트, 그, 불 비치는 고기에서만 같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야. 어. 막 가, 막 가다가, 자전거에 막 타고 가잖아. 그러면, 쭉 가다가 지가 먼저 앞에 가면 기다려. 기다렸다 내가 가서 불빛을 비추고 있으면 지가 또 불 보고 또 앞으로 가. 그렇게 한 10분, 15분 같이 갔다. 아, 고란이랑 같이 움직였다고? 아, 로드는 만만해 보이나 봐. 아니, 로드는 가고 있으면 옆에 풀숲에서 그 불 보고 튀어나와 받아버리니까 그게 위험하지. 와, 예전에 어디였지? 이포보 가다 그랬나? 한번 그랬을 거야, 거기서 한번. 가다가 중간에 뭐가, 그러니까 저기서 보여. 뭐가 막 달려와. 그랬고. 뒤에 가더니 야, 서봐서봐 그랬는데 내 섰거든? 내가 그러니까 앞에 갔네. 내가 두 번째로 갔는데 앞에 갔네. 그 앞으로 뛰어든 거야, 그게. 불 보고. 그거 어떻게 했어, 그럼? 아니, 그 앞으로 갔어, 바로. 어. 직전에. 그치. 어. 아, 걔네 아니 땡크야, 땡크. 그 씨, 부닥쳐봐야 우리 사람만 다치지 걔네는 멀쩡히 가버리거든, 그냥. 한 명은 제일 먼저 앞으로 쭉 나와서 그 사람이 1등 했어. 그 다음 사람은 4등인가 했고 네, 뭐 이파영은 등수 얘기하는 게 그렇지. 완주하는 게 목표니까. 그러니까 다 첫 번째 들어오고. 이거 헤드시야 등수 얘기 다 하더라. 네 번째 들어오고. 내가 이제 여섯 번째 들어왔거든. 오, 대박인데? 근데 이 사람 둘이 먼저 가고 나 혼자 남았잖아. 혼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야, 혼자 가니까. 그래서 한참 산에서 이제 고민했어. 아, 씨,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
차를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지원주 불러서 지원주 차에서 좀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뒷사람 한 사람이 딱 오더라고. 그 사람도 오면서 자기도 고민한 거야. 여기를 혼자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를 고민하다가 둘이 딱 만나고 둘이 같이 넘어. 저녁에 어차피 라이트 다 있지. 여기 싱글이 아니고 저 280 뛰는 사람들이 보면 인간같이 가. 지금 하라는 못하지. 그때는 이제 30대였을 때 어우 다시 완전 거지되는데 진짜. 야 야라가 진짜 재밌어. 이게 맨날 가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라를 가면 이게 한층 더 재밌어. 이게 그거 레벨업이 된 것 같아. 게임하는데 갑자기 이게 레벨이 올라가니까 무섭다니까. 스릴이 한층 올라가. 근데 아까 뭐라고? 어디 가자고? 한번 자빠자고 할까 봐. 한번 느껴봐야지 야간이 무섭구나 하는 거 알게 되지. 어? 백봉 한번 가지. 백봉 야간 바람백 한번 타러. 야간 바람백. 아 멋있다.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얘기했잖아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. 근데 그 양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딱 보는데 아 여기서 법으로 규제돼 있어 못하게 되는데 왜 타냐고 이런 거 덤벼드는 거 그러니까 아 법에 그런 얘기 어딨냐고 막 내가 다시 욕을 하니까 꼬리 내리면서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구청에서 못하게 했다고 형님 이거 곡을 벗은 거예요 그때 누가 형님 곡을 쓰고 있다가 딱 벗은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아, 법적으로 어디 돼 있냐고 하면서 안경 딱 벗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딱 내렸구나. 그렇죠. 역시 싹. 아니 싹 차렸네. 내가 빨간 것도 아니고 살살 내려가고 있었어. 지한테 비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저기 앞에 가는 양반 일로 와보라고 막 그런 거 하려고.